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오늘 축복의 씨앗 네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하나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심으셨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향한 부르심의 말씀이었고 그 부르심의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의 징표를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신에게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부르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르심이란 막연한 이야기죠. 부른다는 것은 누가 누구를 부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죠. 근데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게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데 우리가 그르칠까? 우리의 잘못으로 이것이 어긋날까?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담보를 가지시죠. 그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독재적이고 강요적인 것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상대방에게 구걸할 수 없거든요. 본인이 베풀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은 은혜의 주권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 편에서 씨앗이 되지 않는다면 열매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려는 일들을 우리 안에서 반응하며 나아가야 되는지, 축복의 토양은 하나님이 일구시고 그 다음에 그 씨앗도 하나님이 주시지만 그러나 그 씨앗을 발화하게 하는 그 힘이 우리에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것을 이번 주에 우리가 나누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도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로 하여금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께 반응하게 하시는지, 그리고 모든 일에 예와 아멘이 되게 하시는지,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대신 우리의 짐을 지게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또 우리에게 돕는 손길을 허락해 주셔서 대신 우리가 연약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듣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시는,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로 반응하게 하시는 것은 여러 갈래의 길이 아니라 하나의 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라는 의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의 길 또 구원의 길이 외줄기 한 길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름도 하나밖에 없죠. 헷갈린다면 그것은 구원의 길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곳에 가면은 헷갈리지 않게 해놓습니다. 비행기를 타러 가면 비행기가 좀 많아요. 그리고 사람도 많고 그래서 헷갈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A든지 B든지 C든지 아주 세상에서 제일 크고 알아보기 쉽게 해놓는 거예요. 터미널이 1인지 2인지 그 다음에 게이트가 A인지 B인지 C인지 그래도 헷갈리기는 하죠. 그래도 헷갈리긴 하지만 가장 크게 써놓습니다. 헷갈리지 않도록 길은 하나여야 합니다. 우리가 진리의 길은 하나입니다.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길은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분명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라는 것은 뭐냐면 한 생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한 생명을 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쫙 풀어서 나눠주고 모자라면 나눠서 가져라가 아니라 한 사람을 향한 것이에요. 주님의 부르심은 한 사람을 향한 거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초대한 것은 우리 한 사람을 향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한 분 하나님의 오직 하나의 길에 나 한 사람으로서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아무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과 자신만의 독대를 항상 경험했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 상황이 착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착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한 분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부르심 앞에 내가 혼자 서게 되면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미월에 빠지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그걸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를 가족 중에서는 시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주로 자매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드리고 믿음에 열리는 경우가 많죠. 남편들은 그 속성상 약간 마음 안으로 깊이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내가 먼저 믿음에 이르고 남편이 그 뒤에 따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오해가 많아요. 아내들이 믿음에 이르게 되면 뭔가 어딘가에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남편들이 주로 하는 말이 너무 빠지지 마. 어디에 빠지지 말라는 말일까요? 헌금을 하지 말라는 말일까요? 아니면 시간을 교회에다가 드리지 말라는 말일까요? 아니면 뭐 가정을 버리지 말라는 말일까요? 그런 이야기들을 주로 하는 거죠. 또 시샘이나 질투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믿음에 빠진 걸 두고 도대체 뭐가 우리 아내를 끌어다니는 걸까? 교회에 뭐 무슨 일이 있나? 인간관계가 있을까? 뭔가 뭐 재밌는 일이 있을까? 아니면 뭐에 빠지는 걸까? 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빠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는 우리가 가장 인격적인 그 일대일의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에 찾아오셔서 그리고 우리를 아시고 또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죠. 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새롭게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은 한 생명에 집중하시죠. 한 사람에게 집중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자존감이 새로워지고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고 집중하시니까. 설교 시간에 큰 교회에 가면 뭐 몇천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도 있죠. 그러면 그중에 나는 여러 명 중에 한 사람으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목사님이 성경 보고 책 보고 묵상해서
준비해가지고 자기 말하는데 그 설교가 무슨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담? 믿음이 없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 어딘가 아무개 신학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목사가 된 사람이 주일이 돌아오니까 본문 하나 정해가지고 자기 생각 이렇게 펼쳐서 설교를 써가지고 얘기하는데 그게 왜 하나님의 말씀이야? 예, 말 되죠. 예, 믿음 없으면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비교적 책을 많이 읽고 좋은 상식을 얘기하면 오늘 좋은 얘기 들었네. 그 정도. 그게 뭐 어쩌란 말이죠.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예배의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일을 통해서 그는 도구로, 그는 이 파이프라인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에너지를 주시는데 그것이 익명의 다수에게 아니라 바로 나, 그리고 여러분 한 명을 향해서 말씀하신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 사실을 알게 되죠. 우리말로 그렇게 주옥같은 설교들을 다 들으면서도 예, 이것은 이래서 저것은 저래서 마음에 들어오지 않던 여러분만이 아니라 저도 은혜받은 설교가 있었지만 어느새 예, 신학을 공부하고 뭐 이 책 저 책 이 생각 저 생각에 길을 잃으면서 예, 휴머니즘에 빠져버리고 그래서 모든 교회의 언어가 사람의 말이 되어버렸을 때 하나님의 시선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 문을 다 닫아버리시는 거예요. 오케이, 네가 사람의 말이라고 하니까 오케이, 너한테 내가 그럼 영적인 소스는 다 닫아버릴게. 하나님께서 닫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천박하고 그리고 가장 불쌍하고 가장 비참한 존재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는 걸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전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적인 소스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사람의 말하고 섞여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누구나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적인 소스를 다 닫아버리세요. 그러니까 제가 사람의 얘기만 이제 들으니까 제 마음이 마르는 거죠.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풍성해지고 비옥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눔을 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저 사람이 받아들이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 생각을 굴리고 있는지 금방 알게 돼요. 그렇죠. 저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요 어디에선가 샘물이 솟아요. 그리고 마음속에 그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게 흘러요. 그 은혜가 흐른다고요. 은혜가. 그렇죠. 그래서 나누다 보면 내 마음이 촉촉해지고 내가 힘을 얻고 그리고 내가 그 가운데서 다시 살아남을 경험합니다. 네. 뭐 제가 자주 드리는 간증이지만 말씀이 메마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메마르니까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독일 교회 설교 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하고 문화코드 완전 달라요. 예. 접근 방식도 달라요. 예. 말씀을 끝나고 제가 가서 오늘 너무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대답을 안 해요. 설교자가 똥이 왜 이 아시아 사람이 나한테 뭐를 원하는 걸까? 아까 그 설교한 사람 맞아? 내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이 독일 사람 약간 독특한 캐릭터가 확 느껴졌어요. 그러나 상관없지. 이 사람은 케이블이에요. 예, 전류를 보내시는 건 하나님이시지. 이 사람의 언어, 이 사람의 생각, 문화, 전개하는 방식, 나를 대하는 태도, 그건 케이블이에요. 케이블. 케이블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절반밖에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에게 다 주셨어요. 그리고 다 은혜받게 하시고 제 생명을 소생시킬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구체적인 로케이션을 통해서 주세요. 그냥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느 시간에 있든지 하나님은 내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게 구체적인 기도는 타작마당에서 모세는 가시나무, 떨기나무, 불꽃 앞에서
아브라함은 칼대아 우르 문명의 중심지에서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인 장소, 구체적인 시간에서 구체적인 목소리, 구체적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육신의 비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하러,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기 위해서 한 유대인 남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향해서 마이크대고 세계를 향해서 선포한 게 아니라 구체적인 자기의 발걸음으로 다니면서 한 사람, 한 여자, 한 남자, 한 불쌍한 이를 만나고 주목하여 바라보고 그의 손을 잡고 그와 인격적인 관계를 텄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자들에게도 한 사람을 향해서 설교해야 되는 거죠.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이제 메가처치가 되면서 자꾸 사회를 대상으로 설교하려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사회와 국가와 일반적인 현대인을 향해서 설교하는 그거는 이 아드레스 아텐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권한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앞으로 한 2000년 동안 유효할 설교를 해야지 하고 예수님이 입을 열어 산상복음을 가르치셨다. 그렇잖아요. 거기에 모인 한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와 같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났는데도 그 컨텍스트가 달라지고 상황이 달라지고 모든 것이 달라진 것 같으나 인간의 문제, 근원적인 핵은 달라지지 않아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하신 이후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어서 그 한 생명에게 주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들도 있지만 설교할 때 막연하게 얘기하지 않아야 돼요. 한 사람이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오늘 은혜를 받고 새로워질까를 생각해야 되고요. 또 그렇게 말을 건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찬양 인도자 또 우리가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할 때도 항상 이렇게 막연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막연한 이야기를 주님은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병자에게도 병이란 이런 건데 하면서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사람을 바라보았어요. 그러면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병자에게. 깜짝 놀라죠. 의사가 눈도 안 마주치고 이거는 무슨 신드롬이라는 건데 그런 거예요. 당신에게 달렸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의사가 눈을 맞추고 당신에게 나는 관심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병은 절반은 낫는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게 복음적인 질병과 치료에 대한 생각이에요. 우리 의사 선생님들을 보면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환자를 향해서 눈을 바라보고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이렇게 들어가면요. 병은 어디 숨을 자리를 피하다가 절반은 달아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생명을 향한 것이에요. 한 생명을 향한 것.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죄인 일반이라고 취급하지 않으셨고요. 구도자 일반이라고 취급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의 이름을 아셨어요. 나단나엘에게 네가 무화과나무였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그렇게 이야기하셔서 그를 깜짝 놀라게 하셨습니다. 옷자락을 잡은 여인에게 자기의 능력의 근원이 흘러간 것을 아시고 그 여인을 바라보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그 예수님을 닮아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았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출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주역 거기에서 정말 위대한 설교를 했던 그 베드로 갈수록 주가가 높아져가지고 한번 만나기도 힘들고 초대하기도 힘들어서 그런 존재가 아니라 베드로는 여전히 저는 이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 있죠. 그들이 요한 웨슬리든지 존 칼빈이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실제로 만난다면요 우리하고 별로 다를 것 없는
여러 가지 연약함이 많은 소박한 인간일 거라고 분명히 그렇게 생각해요. 예. 성화가 되니까 뭐 말해도 바이브레이션이 뭐고 뭐 그래서 막 흠이 하나도 없어 보여가지고 그 앞에 서면 굉장히 막 위축되고. 예. 조영기 목사님이 서천하셨는데 예. 그분들 모두 다 그렇게 신화적인 전제는 한 사람도 없었어요. 제가 언더우드를 여기서 다시 만난다고 해도 그분 한번 보고 싶어요. 그렇죠? 한국에 복음을 전한 사람들 만난다고 해도 아마 분명할 거예요. 같이 식사를 하면 어딘가에 음식물을 좀 약간 묻히거나 떨어뜨릴 거고요. 아니면 어떤 말버릇 같은 게 있을 거고요. 아마 건망증 같은 게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그를 통해서 얘기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는 한 사람을 향해서 주님이 자기에게 모든 것인 것을 전하는 거죠. 한 생명에서 한 생명으로 한 사람에게서 한 사람에게로. 그래서 우리가 1대1 제자 양육을 하는데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1대1을 하는 분들을 보면 좀 부러운 마음으로 지나가면서 한 번씩 이렇게 보는데 1대1 동반자가 꼼짝없이 이렇게 포박되어 있는 모습을 봐요. 어디 막 달아날 데가 없어가지고 막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양육자도 아마 힘들 거예요. 이렇게 눈을 쳐다보고 또 두 사람만의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굉장히 힘들게 느껴지는지. 예. 그러나 그 가운데서 대부분 변화돼요. 왜냐하면 그 1대1이라는 관계 경험을 통해서 그런 일이 없거든요. 사람들은요 이 1대1을 어려워해요. 그리고 자기 마음을 자기가 들여다보는 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대개 이렇게 회피하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인 질문을 받으면 정말 당황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일반화시켜서 생각을 이렇게 비껴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은 더더군다나 특히나 그렇고요. 직접적으로 보면 되게 힘들어하고 당황하고 이리저리 도망다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부딪히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순간이 있죠. 하나님은 한 생명, 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사람을 깨워서 일하시죠. 그래서 그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 어떤 접점과 같아요. 그 접점이 있어야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이 파이프라인이라든지 모든 이 호스라든지 연결 부위는요 결정적인 순간에 좁아들어요. 그렇죠. 수도꼭지도 마찬가지고 마지막 순간에는 좁아들어요. 그래서 초점이 하나로 딱 잡히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마음교회는 둘이 아니라 하나예요. 뭐 이름이 그렇다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해야 되는. 그래서 아 왜 우리만 이런 거 해야 돼요? 뭐 저쪽에서도 하고 저쪽에서도 하고 아니죠. 다 하겠죠. 그러나 초점이 하나로 딱 모아질 때 여기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는 거죠. 네? 흘러가게 되는 거죠. 비행기가 취항 노선을 여러 개 하지만 거기에 그 스테이션이 되는 우주 정류장의 한 지점 거기를 통해서 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를 우리 교회를 또 아마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를 바로 그러한 통로와 출구로 삼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자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가 대단하냐? 가까이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대단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똑같이 그럴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쓰신 하나입니다. 어제 대신이라는 말씀에서도 나눈 것처럼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신 것처럼 우리도 뭔가 대신한다고 하면 우리에게 뭔가 대단한 것이 있는가? 아니죠. 우리도 상처뿐인데 그러나 내가 바로 그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나도 대신하고 싶습니다. 나도 대리로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하는 순간에 주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사용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상처 입은 대로 우리에게 흘러가는 것은 상처 입은 모습이 아니라 완전한 모습이 흘러간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경험하지 않으셨어요? 예. 집에서 뭔가 마음에 상처가 있는 대로 예배 와서 은혜를 받는데 그 은혜가 상처 입은 은혜던가요?
아니죠. 완전한 은혜를 경험하죠. 우리가 그래 오해할 수 있어요. 아,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은혜를 막 주시는구나. 그렇지는 않죠. 아무렇게나 살아도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면 주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은혜를 흘려주시죠. 그래서 마음이 좀 가라앉고 상한 날도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가야 돼요. 기분대로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기분이 좀 아니어서 그냥 좀 수동적으로 패시브하게 있을 거야.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은혜와 온전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인 것은 결론이 하나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결론을 하나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초점이 또 하나로 모아지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주님은 창조를 완성하시고 우리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마지막 하나로 다시 모이게 될 겁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순간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그네된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담으시고 또 그 길을 향해서 우리로 달려가게 하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을까? 각자 자기의 몫을 따라 여기저기로 흩어져서 또 이런저런 모습으로 살다가 알아서 세상을 떠나게 되는 그 생각이 저를 힘들게 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우리가 다 같이 만나게 되지 않을까? 그때까지 우리는 어떤 같은 목표, 같은 지점을 향해 가야 할까?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도 조금 이제 시니어가 되어 가려고 하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속내들이 나중에 어디 가서 살 거야? 늙어서? 뭐 그런 생각을 열이면 다섯은 글쎄 한국에 가야 되지 않을까? 한국 가면 어디 가서 살 건데 뭐 그때 봐야지. 그럼 어디 가야 될까? 어떤 이들은 자식들이 사는 곳이라고 생각하죠. 자식들이. 근데 그 자식들이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 이놈 자식들이. 그죠? 예. 뭐 독일에 살지, 미국에 살지, 영국에 살지 아니면 또 뭐 어디 다른 나라에 살지, 한국에 들어갈지를 알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가 살아야 되지? 뭐 자식이 둘이면 그러면 어느 쪽에 가서 살아야지? 중간 지점에 가서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죠. 뭐 아기라도 봐주고 뭐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살아야 될 텐데. 큰 답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후반전과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마침표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가운데 하나의 목적을 주시죠. 떠나온 것을 향해서가 아니라 돌아갈 것을 향해서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시죠. 그래서 복음의 실크로드를 우리 안에 열어놓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죠. 예,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하는 정결한 신부처럼 그리고 그 축제의 피날레를 향해서 살으라고 우리들에게 초대하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야 우리가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남은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복되게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올해 코로나가 지나고 9월을 디데이로 삼은 것은 바쁘기 위해서입니다. 안 그런다면 우리의 믿음 생활, 영적 생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의 생활은 다시 흩어질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상처만 이렇게 드러내면서 그렇게 살 거예요. 지난달은 몸이 아팠어요. 이번 달은 병원 검진이 있네요. 그리고 다음 달에는 왜 아리에게 이런저런 일이 있어요.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수백 년 동안 그렇게 얘기하고 살았던 얘기를 어느새 우리가 다시 끄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몸이 아파서 지난 겨울은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어요. 예, 많은 자매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겨울을 한 석 달 지나고 나면 아, 좀 마음이 힘들었어요. 근데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비슷한 얘기를 했다는 것을 본인만 몰라요. 그러면서 옛날 같지 않아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나이 먹는 게 두려워요. 그렇게 말하면서 그냥 흩뿌려진 인생으로 사는 거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정하고 우리가 가야 될 자리, 서야 될 길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야 되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바빠야 돼요. 하나님의 일에 바쁘고 또 주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가 긴장되고 분주하고 부지런한 마음, 민첩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거 아니고도 바쁘다고요? 예, 우리의 일상이죠. 일상의 삶에서도 물론 바쁜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빨리 은퇴해가지고 편하게 쉬고, 여러분 그건 잘못된 오리엔테이션이에요. 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근면하게 할 만한 세상에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바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역에서 여러분 빼고 양보하지 마세요.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조금 제가 이건 못하겠어요. 그건 물론 다 양해가 됩니다. 예. 우리가 무슨 막 강제 노동 수용소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일로 부르세요. 예. 거기에서 회피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 있다가 이제 한국으로 귀국하시는 성도들에게 제가 부탁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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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교회 3층 구석에 있다 나가지 말라고. 예. 그냥 그런 짓 좀 하지 말라고요. 예. 하나님은 그거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기뻐하지 않으세요. 맨 앞자리 가서 좀 방방 떠보시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그네된 땅에서 주님을 만나고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던 사람답게 앞에 나가지고 저 왔습니다 하고 좀 그렇게 해보시라고요.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그러고 막 일어나서 막 인사하고, 저 사람 목사님 딸인가, 아니면 뭐 어디 케냐에 있다 온 선교사님인가, 왜 이렇게 나대는 거지, 막 그렇게 할 정도로 좀 그렇게 해보세요. 제가 한국에 가서 예배드릴 때 인사하라고 해서 한번 막 그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누가 보니까 자꾸 이렇게 보더라고요. 저 누구지? 못 보던 사람인데. 그런 반가운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바빠져야 돼요. 주님의 일에 열 가지 일, 내일도 골치 아픈 일이 많은데, 네, 거기다가 하나님의 일 한 세 가지쯤 보태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복 주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분 내가 힘들고 나는 지금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 분들 다 익스큐즈가 되지만, 그렇다고 우리도 그래서 성도들이 바쁘고 힘드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겠는, 저는 절대로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예, 주님의 마음이 급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목사님들, 정말 그 수장처럼 일했던 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주님의 마음이 급하고 때가 급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천성이 게으르잖아요. 천성이 이기적이고 누울 자리 보고 발뻗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 은혜 앞에서 우리는 결단이 필요하고, 우리는 결단하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결단하는 거예요. 뭐 할 일이 없어도 결단해요. 그래서 예. 파도가 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람을 만드는 거예요. 바람을 만들어. 바람을 만드니까 다시 파도는 일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주님을 통해서 만물을 통일되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서 행하고 나갈 것입니다. 18+1 안 잊어버리셨죠, 여러분? 예, 이번 특세 때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드려보자. 갈수록 기세가 약해지는 거, 몸이 좀 피곤해지는 거, 바이오리듬이 좀 그렇게 되는 거, 뭐 조금 심드렁해지는 것은 늘 경험하던 일이에요. 그러나 갈수록 타오르는 것, 하나님 앞에 열매가 되는 것, 저는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배가 난파하고 다 쓰러져 가게 됐는데 유라굴라에, 그래가지고 전부 다 죽게 됐어요. 그러나 바울은 주의 사자가 어제 내 곁에 서서 말씀하시되, 바울아 네가 로마에 가야 될 것이다. 그렇게 될 거다. 이 사람들을 너에게 붙였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하면서 나는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노라. 거기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의 목표를 가졌고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것은 여러 명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주님은 내가 약할 때에 오히려 더 강하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 일을 세상 끝날까지 이루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회사를 세우고 또 사무실을 열고 또 이런저런 사업을 장사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시작할까?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사명 선언문을 세우고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데 무슨 사명 선언문이 뭐가 필요할까? 필요하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명 선언문을 준비하고 하는 분들의 이야기는 가슴을 뛰게 하고 아름답습니다. 그게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라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한다면 하나님이 주목하고 기뻐하고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가정에도 사명 선언문이 필요하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아젠다가 필요하죠. 그냥 우리는 하루하루 새끼 먹으면서 그냥 그렇게 살 거야가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살 거야가 아니라 올해 하나님 앞에 드린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걸 세우세요. 하반기에는 남편 1대1 완성, 그 다음엔 제자반 해야 되겠지. 그거 간증하게 되시겠어요? 그죠? 네. 뭐 저보고 오래 살아서 시우 제자 훈련도 해주라고 그러는데 글쎄요. 그냥 덕담일 뿐이죠. 네. 우리가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 아젠다를 짜서 드려야 될 거예요. 네.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해야 될 것인지. 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남은 인생 동안 여전히 다시 옛날로 다시 돌아가서 아브라함이 다시 갈대아우르로 돌아가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한지. 바울이 예수님 전하다가 다시 유대인으로 돌아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바리새인이 됐대요. 여러분 그거 생각할 수 있어요? 생각할 수 없죠.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은 그대로 우리가 그 길을 한 길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응답 찬양 없이 그냥 기도할게요.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미셨습니다. 우리에게 아멘 하기를 주님은 바라셨어요.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주님은 대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제가 무슨 능력으로 대신할 수 있을까요? 내가 너에게 그 능력을 넣어주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순종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나 한 사람을 위하십니다. 나 한 사람을 위하시고 또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십니다. 주님 앞에 그 마음을 오늘 드리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르심도 하나입니다. 또 만유도 하나입니다. 또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일도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한 소망 그리고 한 목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를 내가 놓지 아니하고 부지런히 바라보고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